괴담 비틀기 이벤트입니다. 괴담 비틀기 이벤트는 그 우리 섭구님들의 재치 넘치는 상상력과 창의력, 드립력, 그러니까 괴담을 정말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서 새로운 스토리로 다른 괴담, 예를 들면 팔척귀신이 나왔는데 원래의 팔척귀신 스토리가 아닌 다른 스토리로 괴담을 만드신 분도 계시고, 완전 진짜 말 그대로 비꼬고 꼬는 거야. 원래의 괴담을 제가 앞부분만 예시를 드렸어요. 모든 분들한테 그 앞부분까지만 읽으시고 그 뒷부분을 자유롭게 창작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올려주시고 제가 그것을 선더빙해서 갖고 왔다는 점, 앞부분이 끝나고 창작한 부분에서 그분의 성함을 제가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부터 이분이 하신 거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팔척귀신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척귀신. 할아버지의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 평범한 농촌의 농가인데 그 시골 분위기가 썩 좋아서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을 때부터 가끔씩 혼자서도 놀러가곤 했었다. 갈 때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잘 왔다며 반겨주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곳에 간 것이 고3 올라가기 직전이었으니까 벌써 10수년은 가지 않고 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한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고 온 봄방학 때, 약속도 없었던 어느 날 너무 좋은 날씨에 꼬임받아서 할아버지 집까지 오토바이를 달렸다. 아직은 좀 추웠지만 맑은 날씨라서 기분은 매우 상쾌했다. 할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바람도 쐴 겸 마루에서 한쪽 팔로 머리를 받치고 누워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늘한 바람이 기분 좋게 몸을 타고 흐르며 따스한 햇살은 몸이 식지 않도록 따뜻하게 몸을 감쌌다. 그때 하고 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고개를 돌려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지만 소리만 들릴 뿐 어디서 나는진 보이지 않았다. 인조적인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나를 공포에 몰아넣었고 더는 여기 있기 싫어서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발밑에서 무언가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펄쩍 뛰며 바닥을 쳐다보았지만 당연히 보이는 것은 마루에 깔린 투박한 나무바닥뿐이었다. 다시 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그 소리의 진원지가 바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잠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 마룻바닥에 귀를 붙이곤 소리에 집중했다. 살려줘. 뭐지? 순간 포포거리는 소리 중간에 무언가가 섞여서 들렸다. 더욱 집중하고 소리를 들어보니 분명히 살려줘 라고 하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혹시 누군가가 안에 갇혀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가 아래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바닥을 강하게 두드리며 소리쳤다. 저기요, 누가 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한 1분 정도를 소리치며 대답을 기다려보았지만 오히려 포포하는 소리는 끊겨버렸다. 뭐지? 잘못 들은 건가? 한참 동안 귀를 바닥에 붙인 채로 기다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아무래도 내가 잘못 들었는가 하며 바닥에서 일어서려 할 때 이런 소리와 함께 누군가 미친 듯이 바닥을 두드렸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말았다. 어떻게 하지 생각하는 사이 바닥에서 포포거리는 소리 사이로 우직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닥이 부서진다. 뭔지 모를 그것이 나오려고 한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미친 듯이 밖으로 나가 논밭에 계신 할아버지에게 뛰어갔다. 할아버지는 사색이 된 나를 보시곤 당황하셨다. 나는 엉엉 울며 포포포 거리는 것이 바닥 밑에 있다고 말한 뒤 정신을 잃었다. 내가 정신을 차리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신 채 내가 일어나자 괜찮았냐고 물어보셨고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래, 이제 그 소리는 안 들리지. 할아버지의 말씀에 나는 어제의 기억이 되살아났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자 할아버지는 다행이란 듯이 말씀하셨다. 다행이구나. 네가 어제 피곤했나 보네. 좀 쉬어라.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무슨 소름 끼치게 살려줘 하는 소리를 들어. 우리가 어제 얼마나 놀랐는지 아냐. 밥상을 차려오신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듯이 말씀하셨다. 죄송해요. 나는 멋쩍게 웃으며 밥숟가락을 드는 순간 한 가지 물음이 들었다. 어떻게 아셨지? 나는 분명히 어제 포포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만 했지 살려줘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곤 말씀드리지 않았다. 다시금 그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이번엔 바닥 아래쪽이 아닌 내 앞.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미 그 존재에게 당하신 것일까? 대박이죠. 와, 팔척 귀신 나크님께서 만들어주신 스토리였고요. 야, 이렇게도 상황이 바뀔 수가 있구나. 이렇게도 진행이 될 수가 있구나. 와, 느낌 괜찮았다. 아, 최민우님, 제가 나크입니다 하시면서 우리 최민우님께서 아, 고맙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띵크빅이 아주 어마무시하시다. 팔척 귀신 괴담 비틀기 두 번째 이야기, 어떤 분의 이야기일지 기대해 주세요. 서늘한 바람이 기분 좋게 몸을 타고 흐르며 따스한 햇살은 몸이 식지 않도록 따뜻하게 몸을 감쌌다. 그때 하고 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뭐지 하고 창문 밖으로 보고 있자니 마치 최영만처럼 덩치가 큰 여자들이 서로서로 어깨에 손을 올리곤 뽀뽀지지뽀뽀지지뽀뽀지지뽀뽀지지뽀뽀 하며 귀찮으리를 하면서 우리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나도 같이 하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지나가던 여자들이 들었는지 기차놀이를 멈추곤 모두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하나같이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로 시익하고 웃음을 보였다. 그리고 그중 한 여자가 나에게 한마디 했다. 우리 어깨에 네 손이 닿기는 하겠니? 그 말이 울려 퍼진가 동시에 아주 집이 날아갈 정도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쳤다. 자, 여기까지 아주 짧고 굵었다. 예, 우리 나나야님의 나나야님께서 보내주신 팔척 귀신 계단 비틀기 너무너무 재미있었고요. 자, 다음 이야기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할게요. 자, 이번 이야기는 쿠네쿠네 괴담 비틀기입니다. 어떤 분이 참여하셨을지, 자, 이번에는 또 어떻게 괴담을 비트셨을지 쿠네쿠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쿠네, 쿠네. 이 이야기는 어렸을 적 아키타 현에 있는 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의 이야기이다. 1년에 한 번 정도 명절이나 겨우 찾아뵙는 할머니 댁에 도착한 나는 할머니께 인사를 올린 직후 오빠와 함께 밖으로 놀러 갔다. 도시와는 달리 너무나 맑은 공기와 상쾌한 바람에 나는 오빠와 함께 논주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갑자기 바람이 그쳤다라고 생각한 순간 기분 나쁠 정도로 섬뜩한 뜨끈한 바람이 후끈 불어왔다. 나는 그렇지 않아도 뛰어다녀서 더운데 이런 더운 바람은 뭐야 라고 방금 전까지의 상쾌함이 날아간 불쾌함에 소리쳤다. 그러나 오빠는 조금 전부터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 방향엔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내가 저 허수아비는 왜 하고 오빠에게 묻자 오빠는 아니 허수아비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저거 말이야 라며 더욱 주위에서 그쪽을 바라보았다. 나도 주위를 집중해서 논의 저 너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러자 확실히 무엇인가 보였다. 저건 뭐지? 멀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사람 정도 크기의 하얀 물체가 구불구불 움직이고 있었다. 게다가 주위에는 논이 있을 뿐 근처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을 본 순간 나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내가 찾던 것이란 것을 깨달았다. 나는 다급히 오빠에게 말했다. 아, 오빠, 나 집에 인형 놓고 온 것 같은데 좀 갖다 주면 안 될까? 뭐? 갑자기? 누가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가지러 가자. 아니, 그것보단 저거. 나는 감정을 끌어올렸다. 곧 내 기대대로 내 눈가에 눈물이 고여왔다. 그것을 본 오빠는 당황하며 안절부절하였다. 잠시 고민하던 오빠는 나에게 망원경을 쥐어주며 말했다. 그럼 오빠 갔다 올 테니까 여기서 얌전히 기다려. 알았지? 알았어, 오빠. 나는 눈물 젖은 눈으로 방긋 웃었다. 오빠는 한숨을 내쉬고 집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오빠의 모습이 점이 되자 나는 눈물을 닦고 주머니에 쥐고 있던 무전기를 꺼내어 들었다. 여기는 산하에 아키타현 제23호 논밭에서 탈출한 SCP를 확인했다. 즉시 포획하도록. 명령 접수했습니다. 산하의 박사님이 위치한 곳 지근에서 SCP 반응 확인. 포획합니다. 그래, 절대 가까이 들여보면 안 되는 거 잊지 말고. 로저. 나는 무전기를 끄고 그 하얀 물체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펑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검은 천이 그것을 향해 발사되었다. 그것이 채 저항하기도 전 검은 천은 그것을 완전히 구속했다. 목표물 포획 완료했습니다. 고생했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렇게 고생받네. 저희는 기지로 귀환할 예정입니다만 박사님은? 나는 조금 더 휴가를 즐기다 갈게. 오빠 혼자 놔둘 순 없잖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좋은 휴가 되시길. 그래, 이건 버릴 거니까 찾지 말고. 로저. 나는 전원이 꺼진 무전기를 논두렁을 향해 휙 던졌다. 잠시 후 한 손에 인형을 든 오빠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사나이, 여기 있어. 와, 오빠 최고야. 정말 고마워. 나는 기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오빠는 논을 보더니 눈을 찌푸렸다. 뭐야? 그 사이에 없어진 거야? 아, 그거? 그냥 비닐하우스 비닐이었대. 다른 아저씨들이 가져가던데? 그래? 재미없네. 오빠는 입을 삐죽거리더니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가자, 사나이. 응? 나는 오빠의 손을 잡고 등을 돌렸다. 마지막으로 진흙 속으로 잠겨가는 무전기를 힐끗 보곤 나는 오빠와 함께 걸어갔다.
야, 에팜님의 SCP 괴담을 접목시킨 쿠네쿠네였습니다. 또 이렇게 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역시 엘팜님이시다. SCP의 아버지. 맞서 공포라디오에 SCP를 대중화시키신 우리 엘팜 선생님. SCP-9494. 쿠네쿠네. SCP-9494. 아, 좋습니다. 갑자기 무전기 칙 한 다음에 엘팜님 번역. 아, 엘팜님 각색. SCP괴담. SCP-9494. 자,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자, 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또 어떤 분께서 어떤 식으로 비트셨을지. 쿠네쿠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도 주위를 집중해서 논의 저 너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러자 확실히 무엇인가 보였다. 저건 뭐지? 멀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사람 정도 크기의 하얀 물체가 구불구불 움직이고 있었다. 게다가 주위에는 논이 있을 뿐 근처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보았다. 자세히 보니 관절을 자유자재로 기괴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이 시대의 춤신춤왕이었다. 더운 것도 잊어버리고 스텝을 밟으며 그쪽으로 다가가는 도중 오빠가 소리쳤다. 그 하얀 것은 쿠네쿠네란 귀신이고 정체를 알면 죽고 말 거야. 하지만 난 이미 그것의 눈으로 추정되는 것과 정확히 마주치고 말았다. 늦은 것이었다. 그것은 자세히 보니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쿠네쿠네는 새로운 비트의 구불거림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난 헛웃음이 나왔다. 생명의 위협보다는 나에게 댄스 배틀을 걸어오는 것 같았다. 쿠네쿠네는 마치 무반주이지만 반주가 들리는 듯한 미역 같은 움직임을 재현해가며 나를 도발하는 듯 보였다. 나는 소리치는 오빠의 외침을 뒤로 하고 외쳤다. 현란한 코난의 교통정리춤을 구사해내며 노래를 불렀다. 쿠네쿠네는 잠깐 멈칫하더니 조금 일그러진 표정을 하다가 감탄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나는 코웃음을 치며 반듯한 손동작과 기름칠을 해놓은 듯한 발스텝을 선보였다. 그렇게 나와 쿠네쿠네는 뜨겁게 댄스 배틀에 열중하던 중 나의 귀를 후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이것아 뭐하는 거요? 혼자 논에서 생쇼를 하고 있네. 그냥 어두워졌는데 빨리 안 오고 뭐해? 밥 안 먹어! 난 그렇게 하늘을 보았고 하늘은 어두워져 있었다. 오빠는 이미 사라진 뒤였고 난 엄마에게 엄청 혼이 나던 중 쿠네쿠네가 떠올라서 그 자리를 쳐다보니 없어져 있었다. 급히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저 멀리서 무노크를 선보이며 퇴장하는 쿠네쿠네가 보였다. 그리고 보았다. 분명했다. 쿠네쿠네의 비웃음을. 나는 그때 쿠네쿠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예. 이름이님께서 보내주신 쿠네쿠네 괴담 비틀기였습니다. 쿠네쿠네 승. 코난 침투력 무엇? 다 막 장면이 그려지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 쿠네쿠네가 그 막 구불구불 하는 그것도 이미들 다들 익히들 알고 계시고 코난의 교통정리 춤도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장면이 그냥 싹 다 눈에 선하다. 정말 그 와, 땀과 열정으로 번복된 그들의 댄스 배틀. 아, 훌륭했다.